가라오케 근현대사 제1강의 2부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 저는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보시죠. 1973년 흥행한 영화, 그리고 대유행한 노래. 1973년도. 어떤 영화가 흥행했고 무엇이 그거 했는가? 자, 자 보시죠. 1966년도에 가수 이미자가 이미자가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를 발표합니다. 이 노래의 원산지가 어디인가를 놓고 어느 섬을 분명히 섬이야. 아니, 섬마을 선생님인데 그게 섬이지, 안 그렇습니까? 섬인데 간척을 해서 육지로 만들 수는 있어도 원래 육지인데 쪼개갖고 섬으로 한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서해야. 중요한 게 서해고 황해겠죠. 황해고 이것도 네티즌들도 뭐라 하겠네. 서해라고 해야지 중국 개념인 황해라고 하는 것은 저놈은 역시 친북 친중적 사고방식을 가진 놈이다 또 이래 하겠네. 많이 생각하죠. 알아서 나가요. 그래, 황해고 어떻게 돼? 섬이야 분명히. 그런데 뭔가 보면 좀 전라도의 섬 같죠. 그런데 지금은 그 뉴스에 보면 대부도 주민회에서요. 경기 대부도 있죠. 대부도. 대부도 주민회에서 해당화. 맨 처음 가사가 해당화 피고 지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해당화 군락지가 있는 서해의 섬이 대부도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게 대부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미자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고방식이겠지. 나 뭐 노래를 그냥 부를 뿐이지 뭐. 박춘석 씨가 아니 저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 따로 있는데 왜 내보고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작사 작곡하신 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대부도인지 뭐 흑산도인지 완도인지 알 게 없어요. 위도인지 뭐 군산 앞에 그 위도 있잖아. 그래. 그래 이제 그거 하는데 여기가 섬개구리 만세라고 하는 신문 기사, 신문 광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 1972년도 소년체전 초등학교 부의 결승전입니다. 남자 초등학교 결승전. 전남 완도군 사치분교, 완도초등학교의 사치분교 학생과 서울 개성초등학교, 그 엄청난 왜 있잖아. 사립초등학교 있잖아. 개성초등학교. 그렇죠. 개성초등학교, 왜 가톨릭 재단에서 그 운영하는 사립, 지금도 아주 우리나라 초일류 초립, 아마 초립이란다. 사립초등학교일 거예요. 그 개성초등학교하고 붙어서 개성초등학교가 우승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뭐냐. 개성초등학교는 아무런 인기를 끌지 못해요. 1970년에, 71년에 유신, 72년에 유신을 일으켜 삼성개헌을 해서 통과되고 나서 유신을 하려고 하니까 유신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적인 지지도가 너무 떨어졌어. 헌법투표에는 우리가 이겼는데 너무 떨어졌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했던 게 뭐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했던 말. 뭐이 해도 막 국민들한테 인기 끄는 거는 막 페론주의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후안 페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에바 페론, 에비타의 남편 있죠. 그 페론주의가 최고입니다. 라고 페론주의, 아, 그 박진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페론주의가 뭐지? 그럼 설명 좀 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게 뭐냐면 인기를 끌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소년체전이라는 걸 만듭시다. 전국체전은 있는데, 소년체전은 뭔데?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아유, 그럼 박진희 이렇게 대답했다죠. 얼라들 그걸 누가 보겠나? 그래서 누가 보노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 우리나라가 이 지자식이 아주 그 제일 귀한 나라기 때문에 이 뭐야 이 그 해서 뭐야 이 저기 국가대표로 나중에 성장시킨다 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보지 뭐.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남자 농구 초등학교부. 아 그걸 누가 보겠어요, 솔직히.
아이고, 저 뭐, 대학생들, 뭐, 그때 당시 그, 누구야, 그 농구 스타 박한, 고려대학교 농구 스타, 그 뭐 삼성 감독 했잖아, 그 사람. 박한, 뭐, 이런 사람들이나 나오는 경기나 보는 거지. 누가 그 초등학생들 경기를 봐. 천만에. 이 소년체전이 되고 나서 유일하게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이틀을 못 치면 나 잘리는데 큰일 나면 이래 됐는데 어떻게 돼? 히트를 쳐요. 그것도 뭐야. 이런 슈퍼 히트가 없을 정도로 히트를 쳐요. 초등학교 농구부. 어디? 사치분교에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킵니다. 인기에 태풍을 일으켜, 진짜. 그래갖고 유락도 놀래. 저런 데도 있나? 왜냐면 자기도 안 가봤거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땅에 저런 땅도 있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모를 수밖에 없잖아. 이게 사치도라는 섬이에요, 섬. 그래서 처음에 사치도 들었을 때 유경수 여사의 반응이 진짜 웃겨. 그거 뭐 있다고 그렇게 사치하냐고. 진짜 웃겨요. 그래갖고서, 아, 그게 아니고 자갈치 할 때 치고요. 모래사자입니다. 그게 그 모래가 이렇게 모래사변이 촥 이렇게 뻘이 길어가지고요. 이게 오늘 뭐, 생선 중에 뭐야? 짱둥이, 망둥이, 뭐 그런 애들이 이게 갯벌이 이렇게 해서 왜 낚시도 이렇게 왜 그 이 미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갖고 탁 낚아채는 낚시하는 짱뚱어. 예, 짱뚱어. 예. 그런 게 말해서 그게 사치도예요, 사치도. 그래서 근데 뭐 누가 들어도 그죠? 어, 또 되게 사치한 섬인가 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 이제 이 뭐야, 67년도에, 66년도에 해서 67년도에 히트를 한번 쳐서 가창상도 받았는데, 이미자 노래라고, 아니나 다를까, 뭐야, 금지곡을 시켜버려요. 금지곡을 시켜버려. 안 팔아. 뭐야, 외색풍이다, 이거야. 외색풍. 그 하나 앞에 금지곡 시키기 뭐예요? 동백 아가씨잖아요. 외색풍. 그죠? 그래서 우리 왜 유명한 말 있죠?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인가 뭐 했잖아. 한일 수교. 대학생들의 반대를 뚫고 했죠. 그때 그래갖고 했던 대학생들끼리 했던 말. 아니, 정치는 굴욕적으로 해놓고 노래는 자주적이냐고. 왜 색이라고 금지라며. 왜 이미자한테 난리야. 그래서 금지를 시켜놨더니 이 노래가 그래서 묻혔습니다. 완전히. 방송도 안 되고 뭐 이래가 안 팔리고 이래서 묻혔는데. 72년도에 무려 4년이나 지나갖고 이 사치분교 애들이 지방 예선부터 승승장구해서 올라오자 다시금 섬마을 선생님이 히트를 쳐요. 서울에서 선생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권가윤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권가윤 선생님이 마지막 정년 퇴임을 개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가윤 선생님하고 자기 부인, 자기 부인도 아마 선생님일 거야. 그 부인이 같이 사치도에 그 어떻게 이 뭐라나 선생 근무도 그때는 뺑뺑이 돌리거든. 그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러니까 이 두 부부가 그냥 섬의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어요. 거부하고 아 이건 안 돼. 경기도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야 부인이 거부하자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뭔가 이거는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 권가윤 선생님이 그러고 갑니다. 이 선생님이 전공이 체육이야. 그리고 전공이 농구예요. 농구 바스켓볼이에요. 그러네 보니까는 뭐냐면 뭐 초등학교 선생님은 모든 과목을 다 하지만은 전공 과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범학교 출신이신데 이 권가윤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사치분교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애들이 묵고 살기도 바빠 죽겠네. 그런 줄 배아가 뭐 하는겨? 그게 무슨 저 뭐야? 그 그물로 그 물고기 낚는데 그래 가나다라 알면 또 그 더 많이 낚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부모들이. 그리고 뭐냐면 심지어 어떤 애는 여자애가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그 부인이 가서 할머니 갔더니 할머니가 소금물을 막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 바닷물을. 그래갖고 아유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점쟁이 용왕님한테 물어봤더니 야는 공부를 안 시키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했다고. 그 영화에 다 나와 이게. 그래갖고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그리고 뭐냐 민간 신앙과 싸워야 되지 아들 수업 나오게 해야 되지 수업에 나와도 어떻게 돼 또 뻑하면 할배들이 와서 데리고 가.
그 논매야 된다고 뭐 추소해야 된다고 데리고 가고 막 그다음에 그물 짜야 된다고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거니까 이걸 또 말려야 되지. 애들 학교에 한번 보내시면은 저희가 돌려보낼 때까지는 일대 돈 터치하십시오. 너가 뭔데 임마 뭐 이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선생이 죽을 지경이라요. 그런데 내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신일용 씨. 이 사람이 북한 분인데 그 6.25 때 이렇게 내려오셨던 분이죠. 요 왼쪽이 우리 할아버지 제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산 여상에서 그 교감하실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을 했는데 김영애. 여러분 그 왜 돌아가셨잖아. 김영애 씨라고 아주 연기 잘하시고 옛날에 그 로얄 패밀리에 그것도 나왔지. 염정아가 재벌집 그 완전 왕따 되는 무슨 간호사 며느리고 김영애가 누구였어요? 대기업 여자 회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도 나오고. 아니, 그것뿐이겠어요? 뭐, 온갖 거 다 나오셨죠?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이 김영애가 그때 당시에 뭐야? 신인 여배우. 그래서 이제 갓 부산 여상 졸업해가지고, 돼야 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저 보증서 써주셔야 돼요. 뭐, MBC 이런 데 들어가려면. 그래, 그거 써주고. 그래, 이 영화에 신일용의 부인 역으로 데뷔합니다. 데뷔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합니다. 선모기에 물려가지고요. 무슨 성홍열 비슷하게 알아갖고, 막, 그때부터 몸이 되게 안 좋았대. 그래갖고, 그래, 이제 그 하는데, 이런 어떤 섬 개구리 만세라 해가지고, 5명, 전교생이 그 여학생 포함해서 6명이야. 근데 농구가 5명이잖아. 그 남자 애들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래, 막, 구성원이. 그래갖고, 모래 사장에서 뛰어댕긴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거에 착안해서 권가빈 선생님이 모래 주머니를 다 채웁니다, 애들을.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집신으로 뛰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전트 점프를 이 왜 농구라는 거는 달려와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자리에서 뛰는 이걸 서전트 점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잘 뛰어야 돼. 그래 그걸 맨날 연습시켜요. 그다음에 슛을 어떻게 이제 공중에 뜬 상황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던져서 넣느냐. 예, 그런 것까지 다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도 못 합니다. 이 저기 각종 그 생활 속의 불편함. 그래서 실제로 그 선생님도 막 아프고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삽입곡으로. 그런데 그 영화가 만들어진 건 이 사치 분교가 준우승한 다음이죠. 저기서 히트를 치니까 만든 거예요. 아주 그 흥행도 성공을 해요. 근데 이게 60년대 한번 금지곡이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합니다.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 겸 스미드소니언 박물관의 그 관장이었던 마그레트 미드라고 하는 앤트로폴로지스트가 있어요. 그 문화 인류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의 모든 독재자는 들어라. 니들이 아무리 민중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이 법익과 제도와 군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폭압을 해도 민중이 필요한 때가 되면 반드시 뭐예요? 이 문화가 다시 살아올라온다. 금지했잖아요, 분명히. 외색이라고. 그런데 뭐야, 사람들이 다 이 노래를 부르고 앉았어.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32강 전부터는 서울 얘기잖아요. 이제 서울 갑니다. 권가빈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원래 서울 사람이래. 이러면서 막 갑니다. 가가지고 이래 있는데, 그래, 이제 내가 너 이제 뭐, 어디, 어우, 그때 완전히 얘들은 인기 유튜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나도 서울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유, 그 초등학교 숙소가 어디냐고. 아, 숙소가 없어? 그럼 내가 하나 잡아주겠다고. 뭐, 한 선생님이 호텔방 세 개만 되겠나? 여관방 한 서너 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누가 아침밥은 내가 사주겠다. 점심 과자는 내가 사주겠다. 뭐 농구가 무슨 저 체급 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아니면 운동화는 내가 사주겠다. 이래갖고 어떻게 돼? 결승전까지 올라가요, 애들이. 그 유수한 애들을 다 꺾고. 그래서 어떻게 돼? 전부 봐야 국가대표감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개성 초등학교 애들이 결승전에 올라간 건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심지어는 결승전을 치러야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그 남학생 하나가 그냥 새끼발가락을 다쳐갖고 뛸 수가 없어. 여자애가 뛸 수가 없잖아요. 여자라서 못 뛰는 게 아니라 규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결승전에서 4명이 뛰어요. 사치분교 애들이.
이미 그 결승전에 뛸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 올 정도였습니다. 그 농구장에. 와, 이거 내보다 인기가 더 좋아, 이거 들여가지고 이러면서. 진짜 올 정도였어요. 김영삼 의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뭐, 다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공감 선생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 결국에 뭐야, 5명 대 4명이 뛰었는데, 8점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마지막에 점수 차를 20점 차에서 8점 차로 좁히는데요. 역전승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갖고, 온 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치분규를 응원했다는 거야. 개성중학교, 개성초등학교 애들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우승에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준우승에도 10점 안쪽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행가래 치고 다들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발가락 다친 애는 이렇게 붕대로 싸매고 앉아갖고 미안해가 울고 내 때문에 4명, 아니면 그러면 우승할 건데. 아니 도대체 이 애들이 어디서 날라 들어온 애들인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라기는 아주 본의 아니게 어깨에 빡 힘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패론주의가 최고라니까.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권갑윤 선생을 부릅니다. 청와대를 부르는 거죠. 아하하, 이번에 아주 그 감명 깊은 경기였어요. 이러면서 그래, 우리 그 사치도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죄송한데 모래사장밖에 없어서 항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내리려면 반드시 뭐예요? 물에 빠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항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 유경수 여사 보고 그래. 아무래도 당신이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고. 왜 그런 거는 또 이게 유교사가 내려가는 게 또 뽀대가 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유교사가 내려가서 애들도 막 이렇게 해주고 좀 뭐 항구도 만들어주고 배도 하나 갖다 대놓고 해요. 또 항구만 만들어주고 왔겠나? 그 농구 골대도 하나 해놓고 뭐,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하나 세워놓고 뭐 왔을 거 아닙니까? 동상도 하나 이래 만들어 그랬을까요? 지금 그거 없어요. 갖다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갖다 버렸대요. 그래서 그거 없어 지금. 있었어 분명히. 그래갖고 농구 골대도 이래 하나 해놓고 인간적으로 두 개 해주지 초등학교라고 한 개만 떼가지고 무슨 하프코트 바스켓볼 할 일 있나. 그러니까 그거 보면 대한뉴스 해갖고 뭐 유경수 영부인 유경수 여사께서는 오늘 사치분교 뭐 사람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셨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진짜 그 목소리가 그게 손지창 저거 아버지잖아. 그 아나운서가요. 그 독특한 대한뉴스 아나운서 있죠. 그 영화배우 손지창 저거 아버지요. 그 누구야 그게 임재범 저거 아버지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성이 임씨야. 근데 손지창 씨가 조금 그 가정 환경이 약간 그렇죠. 예. 그게 뭐 내가 이런 데서 좀 드러내놓긴 그렇고. 그때 오연수와 결혼한 이유가 오연수도 아버지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동명상련이어서 둘이 연애가 결혼했어. 오연수 결혼할 때 내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진짜 내가 아휴 참 그래가지고 연수 씨 이러면서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예 많이 울었어요. 예 정말 많이 울었어요. 뭐 울었다가 왜 그래 웃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슬퍼 죽겠구만.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가장 행복한 것이 손예진이 아직 처녀라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는 정말 행복해합니다. 내 남편이 좋아하던 손예진이 아직도 시집을 못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오연수를 원래 좋아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오연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접고 이제 손예진을 좋아하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 뒤로는 뭐 그냥 장난삼아 블랙핑크의 로제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블랙핑크 로제 압니까? 잘 모르죠. 예. 우리 사랑은 불장난할 때 지 혼자 독창하는 애 있어요. 사랑은 붐바이야 뭐 이런 거 할 때 붐바이야 하는데 혼자 춤추고 있고 이런 애 있어요. 제 강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블랙핑크가 뭐고 이렇게 나온 거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경기 장면인데 이렇게 서전트 점프가 높다. 개성초등학교의 발은 여기 있고 사치분교의 발은 여기 있죠. 그래서 상내 이 어디서 이렇게 훈련하노 권갑윤 선생님의 훈련을 다 보기 위하여 일본에서까지 찾아왔었습니다. 도대체 이 열악한 장비와 이 교체 선수 하나 있을 수 없는 이런 여기서도 어떻게 그렇게 우승 후보하고도 대등하게
경기를 하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이 초등학생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패론주의가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거기에 영부인이 헬기 타고 가고 언론들을 동원해 가서 항구를 만들어주고 오는 그 모습. 그게 에비타가 제일 주장하는 패론주의라고. 유경수 여사가 그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언론이 이렇게 옆에서 생중계를 하는 거야. 제 여러분 지금 우리 유경수 여사께서 도착하고 계십니다. 뭐 그거 한번 뺏겼다가 다시는 안 하는 사람이 누구야. 새세대 심장재단 이순자 애가. 완도에 뭐 저 하늘에도 슬픔인가 나발인가 그거 영화 하나 만들겠다고 왜 그때 입술이 보라색 되면 심장병이라고 뭐 되게 그런 말 없었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그거 뭐 입술이 보랗다 네 심장병인가 봐. 이순자 그럴 때 왜 텔레비에 광고 나온 애가 그러잖아. 영부인께 연락드려 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안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들으면 너무 웃기시잖아요. 지금 어느 광고가 영부인께 연락드려 봐 이럽니까? 그 시절이 좋대잖아, 광화문에 계시는 분들이. 그 시절이 행복한 시절이래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시 얘기하면 행복한 시절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마을 선생님이 사람들한테 그 표상으로 된 데 어떤 심리냐, 이거예요. 내 고향을 두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판잣집에서 살고, 판잣집에 뭐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야 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그 남인수 씨 노래 있잖아. 나는 판잣집에서 이러고 있지만은, 나는 이 서울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맨날 길도 잘못 가르쳐 주고, 인심도 사납고, 그죠? 오죽하면은, 밤 깊은 장충단 공원 하는 노래가 히트치겠어요. 장충단 공원에 밤에 그렇게 낮에 노동으로 힘든 사람들이 밤에 소주 한잔 하면서 그 서름을 달래는 거야, 아마. 어? 배호 씨의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성이 배 씨 아니에요. 예명이 배 씨예요. 아시겠죠? 저하고 같은 배 씨 아니에요. 배일집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배일집 씨 누군지 몰라요? 코미디언 몰라? 배일집, 배연정 이런 사람 다 몰라? 그 사람들 다 배 씨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럼 배수지도 배 씨가 아니냐? 아니야, 그건 배 씨야. 라고 내가 얘기하는 배수지, 뭐, 저 뭐야, 아이린 걔가 배주현이거든. 그래가지고, 아이린, 뭐 이런 애들, 배두나 이런 건 다 뭐야? 배 씨예요, 걔들은. 배용준, 이런 애들 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니는 왜 그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할 말이 없다. 니는 왜 그래? 뭐 우짜라고, 씨. 그냥 내 딸을 수지처럼 키우면 되지. 그냥, 어. 예, 왜 웃으십니까? 절대 가망성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점은 조금 제가, 예, 그, 의도적으로 수지에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유명한 탤런트 중에 분당이 나오면 분당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배분당 이러면서 옮길 생각. 배동백 이런 거 웃기잖아. 동백지구, 배동탄 이것도 웃기고 배일산은 더 웃겨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그래서 그냥 배수지가 제일 낫다 그죠. 그 선마을 선생님이 저 초등학교 애들이 제대로 훈련 장비도 못 갖추고 애들도 얼마 없고 이래가지고 서울에 그런 막강한 애들하고 싸우는. 그게 꼭 자기 같은 거야. 그 초등학생 애들이. 이게 마치 내가 지금 처음 서울 올라온 것 같아. 제발 저 애들이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건 마치 한일전에서요. 일본 애들 반드시 우리 한국이 헝그리 정신을 발휘해서라도 이겨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발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담은 몇 푼 안 되는 데지만 얘들 어떻게 과자라도 좀 내가 그래서 점심이라도 내 한 끼 사지. 뭐 대여섯 명 그거 밥 못 사겠어?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이거 좀 사야 돼. 그래 성금을 모아가 다 선생님 힘내세요. 섬개구리 만세. 왜?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잖아요, 여러분들. 서전트 점프가 높죠? 그냥 섬에 사는 개구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구로공단에 계시는 그 여자 저 뭐야 종업원 분들이 다 편의점에 섬개구리 만세라고 쓴 거야 그게 다. 그 영화 이름이 섬개구리 만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사람들의 그런 정서를
임의자는 방송 금지니까 뭐 공연도 할 수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물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이 노래 보니까 권가민 선생님이 자꾸 일라 그랬다대. 유부남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아유, 제 아내한테 제가 어떤 꼴을 당하라고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 가사가 그렇다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자기한테 뭐 그래야죠. 저 선생님 노래 가사가 그렇다고. 66년에 나온 가사가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그다음 뭐예요? 서울죠.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이러거든. 그러면 뭐야? 권가빈 선생님이라는 사람한테 다들 뭐라 그랬냐면, 아 이제 이렇게 소년체전 은메달까지 따셨어요. 이제 내년에 서울에 오시겠네요. 이래 된 거야. 다 아니에요. 4년을 더 있었어요. 그 시골 사치분교에서 4년을 더 있었어요. 지금은 저 분교가 이제 폐쇄되고 없습니다. 3년 전에 거기에는 더 이상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섬이 된 거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섬마을 선생님이 그 정서를 하나로 뭉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이 영화가 뭉치는 역할을 한 거죠. 사회가 대대적으로 이제 그 뭐야 바뀌기 시작하는 하나의 신호탄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데도 섬마을 선생님은 그다지 금지곡에서 풀리지 않았다. 금지곡에서 풀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을 부르고 듣는다고 해서 딱히 처벌하는 경찰도 없었어요. 왜? 지도 듣고 있어, 지도. 아니 뭐 지 고향은 아닌 것 같아? 지는 서울 사람이야? 지도 듣고 있다고. 그래, 1970년대 이거죠. 박정희 유신 정권의 극악한 정치 조작. 영호남 지역 감정의 등장입니다. 그 상징이 뭡니까? 목포 출신 남진, 부산 초량동 출신의 최홍기, 본명이 뭐예요? 최홍기, 나훈아. 그죠? 아, 그걸 모르셨다는 분들이 좀 보이시네. 아, 성이 남씨인 줄 알았어요? 남경필하고 종친인 줄 알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있죠? 대전에서 이거 당하고 나서 한 분이 대전은요 했던 거는 그 사람 처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맨 처음 이 사람이에요. 나훈아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영호남 정치 공작에 이 두 가수가 따라서 리듬을 타긴 탔어요. 왜? 그러니까 더 음반이 많이 팔리고 또 그다음에 뭐야 그 무대에 더 많이 요청이 들어오거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좋은데? 이러면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 탑니다. 자, 72년 6월 4일, 세종문화회관 나훈아 리사이틀, 관객이 괴한으로 돌변해. 그래서 소주병을 필습해버려. 소주병을 깨가지고 이렇게. 징역 1년을 살고 나와요.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3번, 남진의 사주를 받아 나훈아를 폭행했다라고 얘가 증언을 합니다. 신문사에. 예. 그래서 뭐야. 폭탄발언 남진이 불가치화를 내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합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다시 살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75년 11월 13일 부산 국도극장 남진 리사이틀에서 부산의 국도극장에서 한 남진의 리사이틀에서 어떻게 돼? 다시 소주병으로 남진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징역 3년을 살고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80년에 목포에 있는 남진의 그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어떻게 돼요? 그 불을 질러버려요. 방화.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체포되거든? 그래, 인마가 경찰에 남긴 말이 유명해. 이제 세 번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니 드디어 나도 역사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게 그 중앙정보부의 그 뭐야, 무슨 끈아풀이라는 말이 진짜 많습니다. 즉, 양쪽 팬클럽의 그 이 화를 격발시키기 위하여 도발했다라고 지금
어떤 도발에 넘어갔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은 그럴 정도로 1970년대는 정치 공작이 횡행하던 시절. 아까 비상조치만 뭐 스물 뭐 한 번인가 그래요. 70년대 20년 동안. 어? 그런 독재 세력의 후예들이 20년 동안 비상사태를 23번이나 선포했던 반민주 세력의 후손들이 지금 뭐야 뭐 2년 동안 21번 식당 가가지고 230만 원 결제했다고 난리쳤잖아요. 내가 지금 구독자 한 분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은 21번 가면은 한 300만 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태원에 가서 밥 먹으면. 그것도 기자들 6명 데리고 와갖고 21번에 230이면 싼 거지.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식당 1년 만에 망했지. 망했는데 논리나. 와, 그걸 들고 나오노. 어? 하버드 대학교까지 나왔다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라는 게 대정부 질문을 그 따위랑 하고 그 최형두라는 이상한 놈 하나 있어요. 범기야, 최형두 알지? 최형두 모르나?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총학생회장 선거 출마했을 때 부학생회장이었거든. 그때 그러니까 총학생회장이 최형두였어요. 둘이 러닝메이트야. 근데 지금 둘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편이 갈렸죠? 그죠? 아이고, 네. 최형두는 이제 초선이고, 윤호중은 사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동일범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여러분들? 그냥 그런 미친놈이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이 영화 아세요? 마이클 무어 감독, 볼링 포 콜럼바인. 이 노래 아십니까? 이 영화 아십니까? 마이클 무어 감독이라는 사람은 아세요? 모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나가라 소리 안 할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손들어 보세요. 예, 특히 홍송이 씨. 안심하고 손 드세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얼굴에 다. 저 사람은요, 아는 거 있으면 손 드세요. 이러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괜히 한 두세 번 물어보면 살짝 들러가다가 내한테 씌워받고 다시 내려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마이클 무어 감독의 요 영화 말고 또 다른 영화가 뭐예요? 화씨 911. 화씨 911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시코. 미국의 건강의료보험 그 고발하는 영화. 시코. 그 사람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첫 번째로 다큐멘터리 영화로 데뷔한 영화가 볼링 포 콜럼바인입니다. 콜럼바인이 뭡니까?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콜럼바인이 뭐예요? 예, 지역 이름이긴 한데요. 바로 뭐야, 미국 최초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던 콜럼바인 고등학교, 예, 이야기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 예. 그래서 뭐냐, 볼링 포 콜럼바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 고등학생 두 명에게 있어서 무엇이 얘네들을 총기 난사를 하게 만들었느냐? 동급 학생들한테 그래서 13명이 이 사살되는 이런 거를 하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이런 폭력성을 불러왔느냐? 라는 데에서 수많은 미국 언론들이 주목합니다. 주목해가지고, 근데 마이클 무어는 그때 전혀 안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볼링 포 콜럼바인.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볼링. 원인을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아침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이 둘이가 콜럼바인 고등학교 앞에 있는 볼링장에서 볼링을 쳤대요. 라는 것만 알아내요. 경찰이. 그럼 마이클 무어가 이래 물어요. 그럼 볼링이 총기 사고의 원인입니까? 그럼 보안관이 그래요. I don't know exactly about that.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지금 있어서 예, 그런 분은 그냥 유튜브 끄세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로 콜럼바인 고등학교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전문 군수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회사가 있습니다.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콜럼바인 하이스쿨이라는 곳은
록히드 마틴사의 모든 자재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가뜩이나 총기 문제로 해서 온갖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이 폭력적인 미국에게 이 볼링포 콜롬바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 사이에 무기를 싣고 드나드는 록히드 마틴사의 엄청난 그런 차 옆에 뭐 록히드 마틴 여러분의 정의를 위한 뭐 무기 제조회사 뭐 이런 거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맨날 보면서 볼링 치러 간 놈들이 이놈들이야.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엄마가 그래요. 그 범인의 둘이 중에 한 명의 엄마가 나는 정말 애들을 똑바로 키우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는 범죄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책에 막 그래 적어놓고 테레비에 나와서도 울며 불며 자기가 내 아들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야 된다는 게 난 너무 서러워요. 내가 도대체 그때 그날 아침에도 그 애는 전혀 아무 이상도 없이 갔어요 학교에 이렇게 된 거야. 그거는 뭐냐? 마이클 무어는 뭐지? 시대의 폭력성이 애들을 폭력적으로 만들고 그 총기를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면 총을 주는 거를 지가 직접 마이클 무어가 해요. 그 총을 받는 모든 걸 다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라이플 총이 이렇게 쉽게 구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통장 하나 만들었을 뿐이에요. 통장에다가 500달러인가 넣으면은 기념품으로 총알도 이만큼 줘요. 은행에서. 사은품으로. 아, 이러고 주는데 총기 사고가 나지 말라고? 그래, 그 영화를 보시면, 볼링포 콜롬바인, 넷플릭스 상영 금지 영화. 예. 네.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1,000원 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볼링포 콜롬바인. 예. 그럼 대단합니다. 미국의 보수 기독교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릴린 맨슨이라고 하는 대중 가요가 저기 아주 퇴폐풍의 악마 무슨 숭배 이런 거를 해서 그 CD가 두 학생의 그 집에 서재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마릴린 맨슨의 사탄 숭배 음악이 이 폭력성의 원인이다 이러고 설교를 해요. 목사들이. 예. 한마디로 한숨 나오는 행동이죠. 이거는 정확하게 1975년도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세시봉의 젊은 가수들에게 너희들이 새끼들아 대마초나 피우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하면서 뭐냐겠어요. 대마초를 전부 다가 뭐고 금지시키고 대마초 핀 거는 법을 만들기 전에 핀 건데 사실상 그 법을 만들기 전에 거는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돼? 그거를 갖다가 뭐야, 이거 소급을 해가지고, 불소급의 원칙인데, 소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 가수들을 잡아갖고 처벌합니다. 왜? 박지마의 가방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대마가 발견됐거든. 그 누구한테 배웠노? 이러니까, 뭐야, 이장희한테 배웠다 했거든. 그래야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뚜껑 열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75년도 12월 달부터 그렇게 다 잡아들이고 나니까, 남진까지 잡혀 들어갔어요. 다 잡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뭐야? 가수가 없어. 가수가 없으니까 방송국에서 뭐 가수를 내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연을 하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77년도에. 대학가요제. 제가 가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지? 길을 쓰고 서울대생이 대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가수는 다 딴따라고 진짜 퇴폐한 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서울대생이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최희중 같은 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대에는 없어. 그러니까 서울농대에서 찾은 거야. 그리고 제2회는요. 곧 죽어도 연세대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김학래하고 임철우.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이거 있죠. 그게 무슨 노래가 훌륭한 노래라고 대상을 타. 연세대가 타야 되니까 탄 거지. 금지곡 건전가요? 자, 보죠. 1970년 한강 백사장 박정희 대통령의 대선 하루 전날 연설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한 번만 더 뽑아주시오 하는 이런 대중연설은 네, 박정희 흉내 내려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연설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날 그게 오후 2시 40분인가 그랬어요. 아이고 더울 때 했다 그죠? 6시 예, 신중현이 신곡을 발표합니다. 빰빠빰빠바바빠바바빰빠바바빰빠바밤빰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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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분명히 사랑도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예, 그 박정희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과 박종규가 책상을 칩니다. 신중이야 이 새끼 죽여버려. 신중이 그럽니다. 왜 니들이 난리야? 사랑도 거짓말이라고. 웃음도 거짓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목적이 있는 노래야. 왜 하필 오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에 빰빠빰빠. 이게 뭐야? LG 트윈스가 이거잖아요. 빰빰빠빰빰. LG 트윈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처럼 그렇게 꼴찌나하고 앉아있죠. LG 트윈스가. 엘레발 모르세요? 엘레발. 처음에 좀 잘하는 것 같고 엘레발이라 그러잖아요. LG가 처음에 조금 잘하는 거 설레발 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DTD, 다운 팀 이즈 다운. 그죠? 예. LG가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막 떨어질 팀은 떨어져요. 그냥 맨날 떨어져요. 그래서. 그 엘레발, 그, 뭐, 해 아, LG 팬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게 사실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뭐, 신중현의 미인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신중현하고 박정희하고 진짜 대결이 붙은 거야. 70년대 초반에. 왜 이거죠? 신중현의 미인이요. 뭐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이러죠. 대학생들이 이거 신중현 보고 이 미인을 어떻게 불렀어요? 71년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청와대의 대통령을 자꾸만 하고 싶네. 이러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금지! 이거죠. 어, 김재규가 살려놓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예. 뭐, 김재규가 쌓았다카이 김재규는 되게 좋은 놈인 줄 알죠. 정말 맞습니다. 자, 금지곡. 저와 함께 사유를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어디가 나와? 여기 있구나. 금지 45곡 금지 결정 중에 송창식의 왜 불러? 뭐죠? 바보들의 행진에서 장발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에게 불렀던 노래. 왜 불러? 왜 불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공권력에게 반말을 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공권력에게 반말했어요. 그 다음에 2장이 온종일 저 뭐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뭐 그건 너 바로 너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이렇게 불렀거든, 이장이가. 그래서 뭔지 아세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단대요. 이게 정확히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어르신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되어 왔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했어요. 그래갖고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박정희가 요즘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중에 완전 왜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건 너, 바로 너. 너 때문이야. 이래 된 거야. 박정희가 저 할배가 미쳤나? 이래 된 거야. 그래갖고 뭐냐면, 저한테 비서실장이 있다가 이제 진짜 뒤로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 요즘 유행하는 노래입니다. 카카. 절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금지시켜버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장희가 누구하고 친구? 박지만하고 친구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하나였다. 한대수, 물 좀 주소. 이거 있죠. 예, 이거 왜 차지철이 물고문을 연상시킨다고 금지곡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 한대수 노래 또 해. 하늘은 또 풀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거 있죠. 이것도 금지곡입니다. 왜? 아, 대마초를 피면 이렇게 심리 상태가 된다는 거지. 해피 스모크잖아. 행복의 나라로. 이건 해피 스모크를 그 의도적인 제목으로 쓴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아, 그 다음. 이게 참 웃기는 거 이제 나옵니다. 기다리 미스터 김은 싱겁게 키는 크지만 오늘 이거 노란 옷 입으셨네.
그 가수가 그 노래도 불렀거든. 노란 샤스 입은 이거 있죠. 말 없는 그 사람이 이것도 했거든. 근데 우리 보면서 그 기억나더라니까. 그래서 그 저 이금희가 봤던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에는 박정희가 키가 작은 관계로 방송국에서 금지곡을 시켰습니다. 그냥 알아서 긴 겁니다. 기다리 미스터 박정희 요만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코미디에 나옵니다. 이제 배우 영씨의 이별.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의 불장난. 블랙핑크가 여기서 가사를 따왔어요. 우리 사랑은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서는 영씨처럼 사랑은 안녕. 이렇게 했습니다. 금지곡입니다. 차지철이가 뭐라고 했어요? 영씨의 이별을 하면 언제 들어가서 자느냐? 영씨가 통행금지인데 10시 반에 이별로 바꿔라. 아니면 9시에 이별을 하든지. 아시겠죠? 영씨의 이별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과 헤어져서 A라는 여성과 헤어져서 자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영씨의 이별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게 통행금지를 위반을 조장하는 노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고래사냥도 금지곡이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한다고. 대패행위다. 예, 아니죠. 그 다음 또 뭐가 금지? 긴 밤치 세우고. 그거 중에 뭐야? 그거, 저기, 그 노래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이거 적색분자의 노래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다 차지철이가 때린 이유입니다. 이게 차지철이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금지곡 시켜버려요. 다음 밑에 요거 젊음은 갈 곳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거 박정희가 딱 이까지 듣고 금지곡이었습니다. 어제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노? 왜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다고 이런 퇴폐적인 가사가 있나. 그래서 이거를 기록윤이 놀래가지고 이때까지 자기 노래 중에 금지곡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막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 어제 처음 만나서 맹세를 하고 우리들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과.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새마을 노래도 아니고 어제 처음 만나서 다짐을 뭐 맹세를 했고 우리가 다짐을 했고. 무슨 이런 지랄병이 있대. 젊음은 갈 곳을 모르는 채 이 밤을 맴돌다가. 아, 이거하고 똑같은 금지곡 사유가 뭐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예요. 하, 정말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금지를 했노? 김추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이 노래는 왜 금지곡이었을까요? 망설이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대.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뭐 그런 거 아닌가? 뭔가 말 못했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 노래를 텔레비에 나와서 이러고 부릅니다. 이렇게 가요를 이렇게 이렇게 부르거든. 리듬을 타는 거죠. 신중현한테 곡 받아가지고 주로 하는 김추자가 중앙정보부한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그래서 이거를 김추자를 공연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 이걸 간첩에게 보내는 수신호라고. 아시겠죠? 예. 이 노래를 그러니까 비슷한 게 박경희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박경희 씨가 키 크고 덩치 큰 건데 파도여 그 정훈이도 그거 불렀어.
슬퍼 말어라 때로운 기다림에 파도여 파도여 슬퍼 말 이거 있죠. 이것도 같이 금지시켜 버렸어. 그래갖고 똑같이 했었거든. 그 뭐냐면 신중에 김추자도 니 못 부르게 하겠다 이거예요. 간첩이 보내는 수신호다. 이거는 박종규의 작품입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느낌이. 이래도 박정희가 좋아요? 차진철이 좋아? 아이고, 그래, 그때로 그래 돌아가고 싶습니까? 참, 진짜 기가 막혀서. 강의하는 내가 다 기가 막힌다, 강의하는 내가. 여러분, 기 안 막히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보세요. 자, 대마초, MBC 대학가요제, TBC 젊은이의 가요제. 세 명이야. 요 김학래, 임철우. 우리 그리움의 날개 있다면 뭐 있잖아요. 내가 말 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에 돌이 되겠소. 이게 무슨 가요입니까? 기독교 찬송가지. 그래서 내가 가수가 다 고갈됐잖아. 이종용, 이장희, 별들에게 물어봐. 이 노래 있잖아. 별들에게 물어봐. 이거. 그 다음에 윤영주. 브라보콘 노래하고 롯데껌 노래가 사라집니다. 어.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이것도 사라져요. 어. 그러니까 CM송에 거의 전멸을 가져왔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라져. 그래서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가수 고갈. 가수 고갈. 그래서 얘들이 나온 거야. 로커스트. 김태리 씨. 샌드 페블즈. 근데 샌드 페블즈가 내 네이밍을 따라했어. 샌드 페블즈 리턴즈. 가라오케 근현대사 리턴즈인데. 그래봤자 노래는 한 개밖에 없으면서. 나 어떡해. 이거밖에 없잖아. 진짜 나 어떡해. 리턴즈 여기 뺏겼어. 그래가지고 슈퍼맨 리턴즈도 아니고 말이야. 배트맨 비긴스도 아니고. 여기 이제 김태리 씨가, 아, 김태민. 김태리는 영화 배우고, 김태민 씨가, 예, 그, 제 잘 아는 분이 유튜브에 댓글도 그렇게 쓰셨는데, 제 잘 아는 저 학교 선배 한 분이 1981년도인가 그때, 서울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전에서 대학까지 다 댕기고, 대전에서 태어나고 중학교 댕기고, 막 대학까지 다 댕기고, 서울로 취직하러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주일 뒤부터 출근하라 그래서 나는 5일 동안 술 먹고 죽으리라 이러면서 완전 막 놀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저 이태원에 무슨 클럽에 이렇게 갔더니만은 그 5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밴드라 그러더래요. 록밴드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미인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때요. 진짜 이 사진 찍힐 때쯤이야. 그 선배, 그 내한테는 거의 뭐 아저씨 뿌리죠. 우리 큰 삼촌하고 좀 아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얼굴이 허옇게 하고 너무 훤하고 예뻐가지고요. 그냥 술 마시고 죽으리라 하고 갔는데 술도 한 잔 안 먹고 5시간 동안 그 여자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대. 그게 김태민이었대요. 그 정도로 환상적이었대. 와, 서울에서 가수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가 봐. 이러면서 막, 와, 그래. 자기는 지금도 결혼하고 다 했지만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김태민처럼 이쁜 여자 처음 봤다고. 지금까지도 본 적 없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아이야 왜 또 이 밤 이다지도 행복한가 뭐 이러면서 그 노래도 불렀어요. 5시간 동안 뭐 그 밴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거 가가지고 이제 돈 받고 또 불러주고 또 와서 잠깐 앉아있다 또 가서 불러주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김태민의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이현이 우리 아버지 가게 와서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대충 비슷하지 않았겠나? 뭐, 시간도 5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샌드페블즈가, 그러니까 남진, 여기 보세요. 장미화, 오키, 윤한기, 윤복희, 저거 오빠야. 이게 다 잡혀가서 중량급 태반 사라져. 쇼프로 제작 타격. 그죠? 76년도에 이래 떴잖아. 그러니까 77년도부터 대학가요제라도 나오는 거야. 안 풀어주잖아. 박정희 정권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원칙에 따르면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사서 듣거나 유튜브 틀어가 들어야 되는데 그 부르고 느낄 자유마저 없애버렸던 정권. 그것이 바로 1960년대와 70년대, 61년도부터 시작해서 79년도까지 우리나라를 제패했었던 박정희 정권의 모습입니다.
남다른 폭력성. 최고 통치자가 술상을 벌리는데 그 옆에 가수가 왜 있어야 되는데요? 라디오 틀면 되지. 카세트 틀면 되지. 왜 그 옆에 있어? 그것도 뭐야 이거. 그것도 뭐야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어느게 대학가요제 출신의 가수잖아. 퇴폐한 거 막으려고 대마초 때리잡는 바람에 생긴 게 그건데 지는 왜 퇴폐하게 놀고 자빠졌냐고. 어? 그러나 뭐야 대학가요제 가수로서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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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뒤에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원래도 히트 쳤지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박정희야, 박정희. 그러니까 뭐 심수봉의 이 데뷔 때의 모습입니다. 자기 딸이 굉장히 미인입니다. 딸이 대리 수상할 때 그 엄청난 키와 미모가 대단한 화제가 됐었죠. 남산의 부장들의 이 모습. 왜 한양대학교 그 뭐 신양인가 그 사람 무대 부르고 그 결혼 한번 했다 이혼한 여자잖아. 무대 부르는데 그죠? 이미 그 박정희 옆에 갈 때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심수봉이 다시 그 옆에 불러가고 이랬지. 왜 그러는데요? 왜 그때의 폭력성을 무슨 자랑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까? 왜 술 마실 때 옆에 여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미친 거 아니야? 이 남다른 폭력성이에요. 자,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1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기에 삼성개헌을 할 때 김대중 초선이 이제, 초선이 아니고 재선이야. 정확히 말하면 5.16 때 당선되자마자 군사 쿠데타 연락하고 이 박탈당했어. 그래갖고 이게 목포 보궐선거에서 당선대가 들어와서 그냥 그래갖고 이 효창 구장에서는 1969년 7월 19일 오후 2시입니다. 김대중 민주당 의원 그때는 그냥 국회의원이에요. 예언합니다. 그것이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내가 점쟁이가 아닌 관계로 알 수 없으나 박정희 대통령 당신이 삼선개헌을 그토록 밀어붙인다면 당신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청와대에서 언젠가는 죽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게 1979년 10월 26일 19시 40분 정확하게 말하면 19시 41분 약 10년여 만에 적중합니다. 이 예언이. 그 2015년 10월 31일 날 밤에 신천 창천교회, 창천교회, 연세대학교 앞에 창천교회 앞에서 연설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었죠. 이 연설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죽은 그 아버지의 딸에게 내가 정확하게 경고하겠다. 네가 국정교과서를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국정국사교과서를 밀어붙인다면 너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청와대에서 국민들에 의해 내려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이 몇 날 며칠 몇 시인지는 점쟁이가 아닌 관계로 말할 수 없으나 내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때 그게 페이스북, 그때 유튜브가 없을 때, 그게 없다기보다 잘 안 알려졌을 때라 페이스북에 그 연설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공유가 막 3천 몇백 명, 굉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뭐 창천교회 앞이라고 이렇게 위치를 해놔놓으니까 창천교회가 주최한 줄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창천교회에 그렇게 격려 전화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내놔! 와 내보고는 나라고 와 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창천교회 살아있네 뭐 이런 소리야.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죽서서 개죽네 와 내가 정말 그래가지고 어 내놔! 그냥 이제 그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그 이제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언니 이거 봤어? 어 봤어. 이 사람 누구야? 왜 근데 내한테 연락을 안 해? 언니 이거 봤어? 그랬잖아. 그러면은 내한테 연락을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말하면 다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유되면 내가 다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친구 신청만 거의 500명 가까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 가지 안 한 거 여기 하겠습니다. 요거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요에 무슨 글자입니까? 세시봉이라는 글자죠. 세시봉. 여기 양희은, 이장희, 조영남,
그다음 또 누구? 송창식, 소설가 김홍신, 소설가 조정래, 그다음에 영화 배우 윤여정. 이제 윤여정하고 조영남이 뭐 때문에 연애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꾸만 이제 유일한 여자였다, 유일한 여성이었다라고 자꾸 윤여정을 얘기하니까 거기 있었던 양희은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자꾸 나를 가지고 은근한 나의 디스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자였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그래 세시봉이라고 이 세시봉은 불어입니다. 이때는 불어가 굉장히 아마 교양 있게 보였나 봐요. 얘는 뭐 What a wonderful 우리 말입니다. 정말 훌륭하다 세시봉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종환. 예, 이종환. 별이 빛나는 밤에의 예, 그 오프닝 송으로 Mercy Cherry라고 하는 이게 뭐 Mercy 프랑스 말로 뭐예요? Thank you. Cherry가 뭡니까? Darling 이 말이죠. Thank you, darling. 이 Mercy Cherry라고 하는 음악을 달면서 화요일 밤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은 뭐 80년대에는 뭐였어요? 밤의 디스크쇼. 그죠? 예. 그게 초대합니다. 이 슈퍼 DJ의 등장입니다. 여기가 이, 뭐, 이 양희은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세시봉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공간이죠. 뭐, 영화 세시봉에 보면 뭐, 무슨 세종 시민, 뭐, 시민회관 이런 게 있어갖고 막 하는지, 웃기지 마, 씨. 그게 이 별이 빛나는 밤에가, 그, 한데, 이장희하고, 여기 양희은하고 둘이가 사실상 인기를 많이 끌어요. 많이 끌고, MC는 누가 봤습니까? 이상벽. 이상벽이 항상 MC를 보죠. 예. 그 다음에 누구? 미스터 함, 함. 아, 이 기타 치는 애, 얘 이름이 뭐더라? 함. 예? 함중아, 이거 함중아. 어? 함춘호. 그래, 맞다. 함춘호. 그 기타리스트, 함춘호. 예. 최고의 기타리스트. 이 한국의 거의 지미 핸드릭스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함춘호가 별이 빛나는 밤 요 하면서 세시봉은요 사실상 이종환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틀어줬거든요. 세시봉 노래를 틀어줬거든요. 이종환은 항상 매주 화요일 뭐예요? 목요일 처음 열어보이는 영어와 불어의 세상입니다. You only smile, you only temper 하는 그 알마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알마스 존 프랭크 크로포든가 존 크로포든가 그 여자 흑인 가수가 부르는 노래인데 알마스 뷰티풀 앤 심플한 노래가 있습니다. 프리디 앤 심플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이종환이 번역을 해가지고 뭐 그대의 깊고 깊은 눈동자는 그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에코가 나오는 마이크로 그대의 깊고 깊은 눈동자는 나를 감명하게 했어요.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노래만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것도 뭐예요? 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죠. 신앙송 하듯이 아마 그때 자기 나라 언어를 영어 팝송을 그렇게 부르는 데는 세계에 이 사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도전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어라는 세상에 있잖아. 이종환이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는 소리에 전국의 여고생들, 여중생들 다 뿅 가는 거예요. 정말 환장인 거야. 엄마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You only smile. 당신은 언제나 미소를 지었지요. Almas, you lucky, lucky man. Almas, 당신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행운아예요.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부터 그 왜 하나가 히트치면 유사품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유사품이 뭐가 생겼어요? 황인용 DJ가 생겼죠. 황인용 아나운서. TBC.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은 왠지. 그 기억 안 나시나요?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충무로하고 종로에 뭐 있어? 음악 카페. 그래서 라이브 DJ가 다 이종환 흉내 내고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해석도 개떡같이 해가지고 멋있는 거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신앙송이라든지 음악의 팝송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게 우리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 가져온 게 진짜 큽니다. 변화가. 제가 지금 여기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클로즈업 해 주시겠습니까? 백이성 발간. 예.
윤범기의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뿐만 아니라, 예, 그, 백이성의 가요가 알려주는 한국 현대사 이야기, 여기에 그게 나와요. 지금 백이성 강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뭐야, 외국 문화라고 싫어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들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시대 살았던 분들은. 근데 어때? 이 DJ가 가져온 문화가 정말 컸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황인용 나오죠. 그 다음에 김기덕 나왔죠. DJ. 그 다음에 뭐야. 김광한이라는 DJ 나왔죠. 이런 사람들 사실 나중에 그 가수, 뭐, 자기 직업이 가수인데 가수보다 DJ로 더 히트 쳤던 게 누구야? 이문세잖아. 이문세. 별명이 저문세 아닙니까? 저문세, 그문세, 요문세 뭐 이랬잖아.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이문세라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그런 식이 되면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때문에 초연결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 지금 뭐 때문에 들으러 오세요? 내하고 고등학교 동기라서 들으러 오셨어요? 입사 동기예요?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인가요? 뭐 병원에서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 같은 배씨예요 다?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유튜브라는 걸 가지고 연결이 돼서 오시는 거잖아요. 초연결이에요 이게. 근데 뭐냐?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초연결이라니까 편지 사연을 이렇게 하는데 사연끼리 연결돼가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 남자는 부산에 살고 여자는 서울에 사는데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접속이잖아 말 그대로. 초연결 아닙니까? 초연결. 내가 재미동포 그 유튜브 방송에 어떻게 출연할 수 있어요?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영업하러 댕겼어요? 나 좀 해주세요. 뭐 내가 무슨 김우중 회장님이야? 뭐 이렇게 한인회마다 댕기면서 내 좀 써주이소 이런 내 강의 괜찮거든요. 뭐 예, 일단 무료로 다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했나?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오신 거야. 난 그래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이상한 보이스피싱 있잖아. 그런 건 줄 알았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다음 시간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15시. 예, 안녕히 가십시오. 조용필과 1980년대, 그리고 전두환. 전두환이라는 이름만 내기는 그렇고요. 이 사람 누굽니까? 로널드 레이건. 그죠?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이분은? 낸시 레이건.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영화 배우. 그죠? 지금 아놀드 슈왈제네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영화 배우. 네? 그래서 미국 이 80년대를 상징하는 건 레이건과 전두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일본은 나카소네. 그죠? 예, 나카소네. 그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돼? 누구보다 화려한 80년대를 상징하는 인물은 저 인물도 있지만 이 사람이 더 커요. 조용필이에요. 조용필뿐만 아니라 전영록도 나오고요. 이치영과 번님들도 나오고요. 이선희도 나옵니다. 달려라 하니에 정여진 씨도 나옵니다. 정여진 씨가 불렀던 그 달려라 하니 말고 가장 좀 좋았던 노래가 몇 개 있나요? 80년대 노래 가운데. 개구리 소년 빰빠밤 이거하고 그다음에 죽은 개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이거하고 그다음에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뭐 그 안 모르십니까? 기적의 셀러문 하는 거 있잖아. 요술공주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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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저 뭐야? 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 뭐 이 뭐 포카리 스웨트? 예, 그 뭐 그 아 이런 거 유료 광고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포카리 스웨트에서 손예진 것만 봐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정여진 씨가 달려라 달려라 그것도 이선희가 부르기 전에 먼저 불렀어요. 예, 그 미래 소년 코난 이것도 정여진 씨가 불렀고요. 뽀뽀뽀도 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여진 씨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노래가 정여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튜브에 정여진 이렇게 치면 나와요. 예, 그래 그 그러니까 봐라 여러분 모르시잖아 그런 거. 그 정여진 씨가 맨 처음에 데뷔했던 노래가 16살 때 데뷔한 노래인데 애기 목소리로 해갖고 최불암 씨하고 했던 거 뚜비뚜바 뚜비뚜바 하는 노래가 있어요. 뭐 아빠 힘내세요 이것도 정여진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뚜비뚜바 뚜비뚜바 그거 개그 콘서트에서 이상하게 쓰여졌죠.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980년대 조용필로 대표되는 전두환과 로널드 레이건의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튜브 역사 강사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가라오케 근현대사 이제 이름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백이성이는 저가 아버지를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가수 이현 잘 있어요 잘 가세요 그 노래를 불러서 혹시 이 노래가 씨가 돼서 기서의 아버지가 죽었는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은퇴하신 가수 이현님의 그 지금 70세인데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도 좀 하시던데 뭐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이것이 아마 다음 주쯤에 유튜브에 업로드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